다시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연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입니다. 갑시다. 초원우에 금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안되며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리에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해. 멋쟁이 높은 빌딩이 싫으지만 유행 따라 사는 법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가자!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난 첫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안되면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법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한백년 살고 싶어. 한백년 상봉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백년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위험, 아니, 제 손은 뭐 악수를 하는데 우리 첫 번째 누님께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은 왜 긁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의미인지 알려. 아니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 어떤 시그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예, 한국하고 그죠? 한국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죠? 제가 좀 동안입니다. 한국하고 힘들어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저 올해 마흔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몸이 안 좋아서 수술도 몇 번 했고 체력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죠? 네. 오른쪽에 있는 잘생긴 친구는 20대입니다. 왼쪽에 있는 열심히 추시는 분은 46살이에요. 저랑 이 형은 춤추다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할 거라는 거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 많이 고됩니다. 여러분들께 좀 위로를 받고 싶어요. 사실 저는 라인업이 어제였어요. 그래서 근데 우천 취소가 됐잖아요. 심지어 저는 어제 창원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오전에 일정이 부천에 있었거든요. 물론 저보다는 제 매니저가 더 힘들겠지만 운전하느라고 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바로 올라가서 볼일 잡혀있는 일하고 다시 바로 이제 내려와서 하는 거라 몸과 마음이 조금 고된데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 같고 그래도 날이 좀 많이 선선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선선하든 말든 저는 땀이 계속 흐르고 있을 텐데 자 우리 매니저가 땀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키친타월을 키친타월이 안 묻어요 얼굴에. 그리고 창원에서도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상인지 몰라도 일단 저도 되게 많이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DJ자 나올 때 우리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수 우리 미애 누나랑 제가 창원에서 같이 공연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창원도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창원에 자주 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공연비가 쌉니다. 쌉니다. 자, 다음 노래 제 노래인데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할 테니까 동네 오빠랑 곡만, 야 저 친구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동네 오빠만 조금씩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전국 노래자랑에서 일반인 참가자가 나옵니다. 부르면서 자, 연기의 동네 오빠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옆으로 가는 춤이 포인트인데 카페트네요. 플레이. 오늘은 창원 오빠 가자. 야! 소리 잘 들리시던가요? 네. 아 저는 또 여기 앞에 모니터 스피커라고 또 있는데 이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가 멍멍할 정도나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리시던가요? 네. 동네 오빠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유 큰일났네. 파운데이션이 점점 지워지네. 예쁜 모습 비교적 그래도 좀 예쁠 때 보세요. 제가 앞으로 갈 테니까. 네, 땀을 더 흘리기 시작하면 얼굴이 엉망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괜찮아요. 아, 이런 거, 어머니. 잡으면 안 돼. 살짝 터치 정도만. 네, 딱 하고. 그렇습니다.
비교적 비교적 그냥 멀쩡할 때 보세요. 네. 다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마요. 왜냐 어머님 솔직히 내 손 한번 잡아서 여러 어머님 인생 안 바뀌어요 그냥. 자. 이럴 거예요. 얼굴에 나게 보고 편하게 비교적 멀쩡할 때 얼굴 보세요. 예, 비교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남아 있습니다. 네네. 아이고, 예, 알았어요. 그래. 아이고 뭐 힘드시겠습니다만 이럴 때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네. 자, 우리 알았어. 계속 달려가야 되니까요. 알았어. 네, 한번 가봅시다. 엠씨님 빨리 네. 할 건데. 어. 제가 숨이 돌아와야 할 수 있어요. 그래. 숨이 돌아와야. 아, 그럼 물 한 잔 하시고. 다음에 또 춤을 출 네네. 수가 있어. 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박수와 응원 아닐까요? 예! 잘생겼다. 지금 난리가 났다. 자, 유선이 누나랑도 되게 친합니다. 근데 유선이 누나가 마지막 메들리에 둥지를 넣어놨더라고요. 저도 마지막 곡이 둥지인데 네. 그냥 둥지 아닙니다. 개그맨 출신 가수분들 많은 거 알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를 둥지는 제가 부르의 명곡 우승 트로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버전 가져왔습니다. 유선이 누나 잘가.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마지막 곡하고 뒤에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할 테니까 예, 잡아 뜯거나 그러지만 말아주세요. 몸이 많이 안 좋은 아이입니다. 음악 주세요. 가겠습니다. 박수 주시고 음악 갑니다. 가자. 안 들리는데? 베이스가 너무 센 안 들려요. 하지만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네, 잡아 뜯지만 말아주세요. 세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접어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옆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망망하지만 안녕 팔지마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갈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할 나 있잖아 너 그냥 할 말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당신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봄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말 소리 좀 낮춰주세요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넌 그냥 할 말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당신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살지만 꿈 사랑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창원 있잖아. 오, 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살지마. 와우,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치를 틀어 벗겨.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치를 틀어 벗겨.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품에 둥치를 틀어. 땀 관계자님 땀안 계세요 시장님. 아유.